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필드 조회 속성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할 파일을 이렇게 열어두고요. 출제 유형 1.acc.db 파일이죠. 여기에서 이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자, 우리 작업할 때는 항상 디자인 보기 모드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동아리 코드라는 필드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작성하시오. 자, 아래쪽에 필드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회라는 것 있죠? 그래서 조회 속성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코드 필드의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설정하시오. 자, 우선 여기 동아리 테이블을 열어보면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여기 있죠? 이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해줘라. 라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그 다음에 컨트롤과 바운드 된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하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차근차근 설정을 해보죠. 우선, 이렇게, 동아리 코드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표시가 텍스트 상자가 아니고 콤보 상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콤보 상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요 목록 펼침 단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목록이 나오는 이런 컨트롤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콤보 상자 이것과 비슷한 형태죠. 자, 그래서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선택되도록 설정을 해라. 컨트롤과 바운드 된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콤보 상자를 아래쪽으로 펼침 메뉴 단추가 펼쳐지고 그곳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행 원본이라는 것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우선 그 해놓고 한번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행원본에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두고 여기 작성기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쿼리 작성기 창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동아리 테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동아리 테이블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닫기 눌러줍니다. 자, 됐죠? 여기에서 보면 이 동아리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것은 끌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보이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되고요. 그냥 간편하게 더블 클릭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됐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제를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되겠죠. 동아리 코드 필드의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컨트롤과 바운드 된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이 동아리 코드와 그 다음에 동아리명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명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이 있으면 좀더 참고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명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때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콤보 상자에 열 개수가 두 개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추가한 이 필드를 우리가 바운드 열 1번 필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추가한 동아리명 이것을 바운드 열 2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드를 다 추가한 쿼리 작성기에 추가한 상태에서 얘를 닫고요. 자, 닫으면 지금 이것이 쿼리 작성기 뒤쪽이 이제 쿼리 작성할 때 이제 이 쿼리 작성기 이 모습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아, 이렇게 하면 SQL 문의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이 아래쪽에 쿼리 작성기는 사실 SQL 문이라는 일종의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언어를 이 뭐라고 합니까? 비주얼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간편하게 선택해서 SQL 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QL 문을 만들고 이 내용을 업데이트, 속성을 업데이트하게 되죠. 이 속성은 무슨 속성입니까? 바로 행 원본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부분이 SQL 문, 쿼리 문으로 작성이 되고 행 원본 속성이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쉼표가 있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필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아리 테이블로부터 가져왔다, 셀렉트했다, 추출했다, 검색했다,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쿼리문의 끝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표시를 해서 이것이 쿼리문의 끝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이 바운드 11번, 이 부분이 바운드 12번, 우리가 앞에서 쿼리 작성기 비주얼한 창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두고, 이 상태로 해두고 우리가 우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을 열어서 이 동아리 코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자, 문제에서 그런데 원하는 것은 동아리명 필드의 값이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원했습니다. 지금은 네, 동아리 코드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지금 문제에서 동아리 코드가 바운드 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운드 열은 얘가 바운드 11번이라 그랬죠? 1번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콤보 상자에 나타날 때는 동아리명이 나타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열 개수를 지금 열 개수 1로 되어 있죠. 열 개수 1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필드의 내용, 바운드 열의 내용만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럼 열 개수가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 상태까지 저장해 놓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쪽에 있는 동아리 코드는 실제로 보이지 않아야 되고, 지금 물론 바운드 열로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바운드 열로 저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테이블과 연결이 되었다, 동아리 코드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 나타날 때는 뒤쪽에 있는 동아리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느냐 하면요. 바로 열럽이라는 속성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열럽이라는 속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두 개의 열, 지금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명이라는 열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동아리 코드라는 열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열러비를 세미콜론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줄수 있습니다. 물론 열이 세 개면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뭡니까? 바로 동아리 코드 필드를 0cm로 처리를 합니다. cm는 붙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XSS에서 자동으로 cm 붙여줍니다.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미콜론 해주고,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XSS 자동으로 그냥 너비를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0cm, 콜론, 뒤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것은 동아리 명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겨보면 그냥 0cm만 남습니다. 이 얘기는 앞쪽은 0cm가 되었고, 뒤쪽은 자동으로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지시 사항에서 목록 값만 허용이라는 부분에서 예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목록 값만 허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닫고 예를로서 저장하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아리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동아리 코드가 아니라 동아리 명으로 나타나도록 해라라고 문제에서 지시사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 바운더 열이 되는 것과 실제로 콤보 상자에 나타나는 내용을 다르게 나타나도록 처리할 수 있다. 열 개수와 열 너비, 또 바운드 열, 이런 속성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출제 유형 2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 그럼 디자인 보기. 자, 고객 코드 이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시사항은 지금 대여 테이블이죠. 예. 고객 대여 테이블인데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가져와서 콤보 상자 형태. 그럼 얘를 콤보 상자 형태로 우선 바꾸어 주고요. 그럼 행운본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내용에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가져와야 되니까, 자, 앞서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테이블 추가해 주고요. 필요한 것은 고객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추가해 주고,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속성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드에는 고객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해라. 고객 아이디가 첫 번째 바운드 열이기 때문에 바운드 열 1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열 개수는 3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그세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고객 아이디가 첫 번째죠? 0으로 처리해 주고요.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이름과 핸드폰은 2와, 그 다음에 3cm.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이 말은 목록 값만 허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른 내용이 있나요? 네, 지시상대로 다잘 이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닫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대여 테이블에서 고객 코드 누르면, 여기 누르면,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라. 예. 자,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이쪽에, 이름과 핸드폰이라는 부분이 둘다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임의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지금, 이열 너비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목록 너비라는 부분을 5cm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것은 이름과 핸드폰 부분 2와 3을 합쳐서 그렇게 보도록 해본 겁니다. 자, 다시 눌러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예. 이것도 좀 미리 보기 그림이 있어야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물론 지시사항대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출제 유형 3점의 CCTV 파일 열어서 이 성적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여기에서 등급 이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해라. ABCDF 값의 목록이 나타나도록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러면 역시 얘도 조회 속성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콤보 상자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콤보 상자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앞에서 우리가 행 원본을 정할 때 어떤 테이블에서 무슨 값을 가져왔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행 원본 유형이 테이블 슬러시 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 원본 유형이 테이블이기 때문에 행 원본을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행원본을 이런 경우에 우리 지금 값이 A, B, C, D, F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값 목록이라고 해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행원본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행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그 다음에 B, C, D, F, B, C, D, F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목록 값만 허용 예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특별히 뭐 다른 부분은 지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